오늘 그림은 조금 늦가을의 정취, 자작나무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. 먼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후 뒤쪽에 있는 숲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. 14 M 사이즈의 캔버스에 유화 칼라 그리고 나이프를 이용해서 작업해 나가고 있고요. 뒤쪽으로 가는 숲의 느낌, 색의 채도 그리고 색의 변화를 줘서 거리감에 따른 숲의 그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. 바닥의 흙의 느낌, 그리고 낙엽이 쌓여진 느낌, 그 바탕색, 거리에 따른 색의 변화를 줘서 표현해주고 있고요. 크게는 한 원경, 중경, 근경 이렇게 한세 단계를 나눠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. 자작나무의 기둥 표현해 주고 있고요. 나무의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그 느낌들, 그리고 하얀 표피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.
같이 표현해주고 있고요. 자작나무 표피에 가로로 된 느낌, 또그 특징들, 그 다양한 느낌들 표현해주고 있고요. 자작나무의 표피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에 따른 변화도 크지만 오늘 가서 그리고 한 며칠 있다 가서 그릴 때그 표피의 변화는 뭐 색의 변화, 껍질이 일어나는 거의 변화 등 다양한 걸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늘 새로움은 물론 그 변화를 관찰하고 감상하는 즐거움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게 됩니다. 나무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 표현했고요. 빛을 받은 명암 표현해주고 있고요.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닥에 쌓인 그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. 남아있는 나뭇잎 표현해주고 있고요.
작은 돌멩이 하나. 그리고 그 주변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. 오늘도 제 유튜브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